에이브엔님? 언제 가실 겁니까? 잠시만요. 딱 한 마리만 잡겠습니다. 그런데 낚시에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아... 이게 다 에이브엔님 기다리다 할 게 없어서 이러는 것 아닙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지 말입니다. 저기! 사람이 물에 빠져 있습니다! 어? 타겟 포착! 아주 긴박한 상황 발견! 늘어나라! 고무고무 낚싯대! 구조 성공! 야호! 에카 살았다! 괜찮으십니까? 에카를 살려주셔서 아주아주 감사해요. 어찌됐건 오늘도 대어를 낚았지 말입니다. 에이브엔님, 그럼 이제 임무 수행하러 가시죠. 임무 수행? 에카도 임무 좋아해요. 안녕! 난시일의 영원한 마스코트 깨도 걱정마. 낙괴돌이를 믿고 따라만 오면 일단은 화면 왼쪽 상단에 퀘스트창 보이지? 그곳을 눌러. 방금 받은 소원권으로 영웅을 획득할 수 있어. 혼자 뭐? 자, 방금 받은 소원권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지? 바퀴 버튼. 자, 이제 동료를 얻었어. 옆. 그 전에 간단하게 가운데 있는 저것은 지금 이 챕터를 점령한 유저의 정보가 보여져. 지금 진행 중인 퀘스트를 표시해주는 곳이야. 모험을 하는데 필요한 구성들. 난이도는 노멀과 하드모드로 나뉘어져 있어. 스테이지 클리어 진행도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자, 그럼 혼자서 모험을 떠나면 위험해. 그러니 다른 동료와. 자, 그럼 에카를 배치해보자. 배치 방법은. 좋아, 에카가 배치되었어. 다른 영웅을 찾아. 이제 에카도. 자, 그러면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읽었어? 영웅은? 잘했어. 정보를 보고 싶으면 지금과 같이 영웅을 강화하기 위해선 강화석이 필요해. 방금 퀘스트 보상으로 받은 강화석을 사용해서 원하는 삼성 영웅을 뽑아봐. 자, 따라와 봐. 내가 여기가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낚시터야. 낚시는 일반 낚시와 대물 낚시 총 두 대물 낚시는 정확한 타이밍이 중요시요. 자, 그럼 낚시를 한번 즐겨볼까? 여기가 일반 낚시야. 밑에 동그라미 버튼, 그리고 일반 낚시는 시작을 하면 밑에 보자. 그럼 일반 낚시는 전부 파악해서 여기가 대물 낚시야. 대물 낚시는 밑에 보이는 파란색 선 한가운데를 맞추면 보상이 2배에서 4배. 시작은 일반 낚시와 똑같아. 동그라미 버튼을 클릭해서 가운데를 맞추는 방법이지. 자, 한번 버튼을 클릭해보자. 낚시도 경험해봤고 이번엔 오픈월드에 오픈월드에서는 오픈월드를 획득할 수 있다. 오픈월드에 대해 내가 지금 보이는 것은 오픈월드 상점 아이콘. 오픈월드에 특별한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는 상인이야. 이것은 캐릭터 영웅 교체 아이콘. 오픈월드에서 영웅을 구성할 수 있는 곳이니까 이번엔 영웅 콤보에 대해서 알아볼까? 각 영웅마다 콤보 커맨드가 존재하며 그 중 마지막으로 퀘스트를 진행해볼 거야. 퀘스트는 매일 강화를 하기 전에 보상 첫 세트. 내가 획득한 장비를 여기서 한눈에 여기서 장비를 강화할 수 있어.